이게 뭘까요? 좋은 소식이면 좋겠네요. 디올 패션쇼의 공식 초대장이네요. 뒷면에 문구가 적혀있네요. 피아노를 살펴보세요. 특별한 아이들 기다립니다. 멋진 쌍안경이네요. 제 방에서 뭐가 보이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에펠탑 꼭대기에서는 매일 최소 한꺼풀 이상이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찾았습니다. 미스터리 렌치 라인의 백인데 디자인이 아주 멋있죠. 옷장을 확인하세요. 특별한 아이템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디올의 옷은 늘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정말 예쁘네요.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르 그리 디올 컬러로 된 투어튼 라펠 자켓이네요. 이제 패션쇼 참석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쇼 끝난 뒤에 다시 만나뵐게요. 컬렉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킴 존스의 손길을 통해서 모던하고 강렬하게 변신한 디올 아카이브 속 아이템들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이브 생로랑이 디자인한 아래로 늘어뜨린 어깨선이 특징인 1959년 디올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특히 그랬습니다.